안녕하십니까. 심장의 골프 레슨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거 너무 오랜만에 왔죠? 아, 뭐 제가 잠깐 바빴어요. 뭐 저도 사람이고 남자이기 때문에 먹고 살 것도 좀 걱정하느라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고 제가 한동안 소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에 또 다시 또 직구속 레슨을 사실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하라고 또 강약한 또 압력을 누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직구속 골프 레슨. 자, 시작합니다. 먼저 항상 강조하는 거죠? 뭐라고요? 이거 쨍그랑하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주제. 자, 우리가 수많은 걸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모든 걸 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자, 스윙을 해서 임팩트 시 이렇게 되는 사람? 아니, 이렇게 되는 사람? 요것을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부분이 사실 뭐 어느 정도 보기 플레이나 싱글 플레이 정도 뭐 이 정도 되시면 이 부분이 참 쉽게 되는데 사실 뭐 백돌 분들이 이게 잘 안 돼요. 뭐 많은 분들이 요즘은 비디오 카메라로 많이 찍어 보시지만 많이 이렇게 되시죠? 이게 뭐니 이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못 고친다는 거잖아. 나는 뭐 안 고치고 싶나? 고치기 어렵다는 거지. 요것을 한번 고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동작이 왜 나오냐를 한번 알아보죠. 왜 나오냐? 일단은 힘을 주는 게 기본적인 원리겠죠. 임팩을 해서 다운스윙 때 넘어가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세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밀거나 아니면 강한 힘을 주기 때문에 안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와요. 자, 요것을 쉽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힘을 빼는 방법이네. 이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 직구석 골프 레슨이니까 집안에서 쓸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먼저 이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런 이미지 자꾸 세뇌를 시키는 거지 내가. 아, 난 타이거 우즈야 뭐 이런 생각을 딱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직구석 레슨이니까 뭐 집안에 있는 용품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자, 책을 가지고 뭘 하냐? 어떤 이미지가 있어야 되냐? 잘 보세요. 책을 들고 하나, 둘. 집안에 접시 있으신 분도 이걸 하시면 좋아요. 자, 하나 갔죠? 백스윙은 뭐 우리 그 전에 배웠죠? 어떻게 들으라고? 자, 전편 읽어보시고요. 클럽에서. 자, 다운스윙 문제가 다운스윙이죠. 다운스윙 때 어떻게 손이 이렇게 가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책을 접시 같은 거 큰 접시를 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느낌이에요. 요것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건 우리 도마인데 도마를 가지고 그래. 요런 걸 가지고 하시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제가 또 좋아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손을 피는 방법은 좀 강제적이게 필요하고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뭘 하냐?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자, 이겁니다 바로. 요 동작에서 요 동작으로 넘어가는 단순한 스윙 연습을 그냥 하시는 거예요. 자, 백스윙, 다운스윙, 예? 팔로우 되겠죠? 팔로우. 자, 백스윙 이런 모양. 자, 팔로우 이런 모양. 요것을 자, 클럽을 잡고 빨리 하시는 거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항상 조심하셔야죠. 집안이니까. 자, 하나, 둘, 둘. 요것은 뭐라 그랬죠? 강제적이어야 된다. 강제적. 그럼 뭐 해야 돼? 강제적. 빨리 해야 돼. 잘 봐요. 잘 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집안에 부모님이 쓰신 분들은 절대 이 짓 하면 일단 안 되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추천해 줍니다. 자, 가셨죠? 자, 뭐, L to L, L to L. 간다! 이렇게. 이것을 밤마다 아무 생각 없이 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 윤주영 프로와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심장 돌아왔어요. 자, 오늘도 윤지영 프로님 오셨고. 자, 윤 프로님이 또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역시 윤 프로님은 변하지 않는 모습. 제가 오늘
신발이 바뀌었어, 신발이. 야, 나름대로, 나 하나도 안 했는데 신발이 바뀌었네. 아마 바스도 바뀌었을 거야. 자, 오늘의 주제는 제가 뭐라 그랬죠? 팔이, 좀 아시잖아. 팔이 구부러지는 사람. 어? 자, 팔이 이렇게 되는 사람의 고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요걸 고치는데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하죠. 그냥 많은 프로님이 뭐 이렇게 쫙 돌려달라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는데 사실은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집에서 우리가 항상 또 코치님들한테 프로님들한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집구석에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한다? 자, 왔다 갔다 하는 뭐 이걸 뭐라 그런다? 그렇죠. 그걸 하는 거죠. L2A 되었죠. 자, L2A 방법. 자, 왔다 갔다 L2A. 여기서 L 그 다음에 와서 에, 요 방법이에요. 이거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간단하면서 아주 효과 있는 방법입니다. 아셨죠? 또 요 동작을 많이 연습하다 보면 사실 실전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의 자 이거 뭐 L2의 방법을 하는데 다음번 또 KPJ 또 용주원 프로님은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님 보시오. 아, 저를 좀 들게 돼서 장갑도 끼시고 자, 일단 프로님과 저 같이 가시고 자 먼저 프로님이 한번 저랑 틀린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 오케이 자 한번 일단 저 프로님이 먼저 L 모양을 한번 만들어줘 보세요. 아 그거야 이 L 한테 일단 뭐죠? 이 팔 어느 정도 뭐 굳이 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중요한 거 팔꿈치가 뭐 L 자 그 다음 어떻게 왔어 그 다음 이쪽 뭐야 이렇게 했지 그 다음 여기는 뭐 L 자, 요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준비. 백스윙. 에. 자, 어떻게? 에. 이겁니다. 자, 저 준비. 자, 준비 한번 윤프롬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준비. 시작. 원, 투, 오. 쭉, 투. 어우, 좋아. 중요한 게 뭐예요? 직구석에서는 요건 아주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오우, 막 무섭게 떨겠어요. 이게 좀 힘든 것도 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자, 뭐, 요 프로님 약간 요쪽에서만 해볼까요? 요 방법은 뭐예요? 저 한 번 또 하기 전에 중요한 게 또 다치기 없는 한 번 더. 그렇죠. 요건 아주 좀 위험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 주시고. 자, 준비. 자, 뭐, 요 프로님. 자, 우리 한 번 쉬시라고 한 번 딱 20개? 30? 자, 20개만 할까요? 자, 준비. 시작. 자, 측면에서. 자, 천천히 먼저. 아, 자, 프로님, 천천히 한번 해주세요. 천천히. 자, L to L. 자, L. 좋죠. 그렇게. 자, 한번 해보세요. 자, 됐어요, 프로님. 이야. 어우, 이게 한번. 오! 벌써 땀이 나요. 땀이 난다는 데 지금은 뭐예요? 연습량도 있고, 몸에 다이어트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몸에 어디가 좋을까? 이걸 하면. 이걸 하면 몸에 어디가 좋나? 뱃살. 그 다음, 뭐, 여기 좀 힘 좀 들어가나요, 여기? 힘 안 들어가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도움이 되는 게 뭐예요? 뱃살. 자,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 뱃살이 빠진답니다. 자, 요것을 매일 밤마다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미션해요, 여러분. 자, 오늘도 수고해주신 또 우리 윤지영 프로님에게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편을 위해서 한번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